장래 유익근이 좋아하는 거꾸로 식사법 순서대로 맛있게 먹자. 맛있게 건강해지자. 가공식품이 아닌 직접 만든 건강한 소스와 함께 1단계 시작. 아이들도 잘 먹네. 맛있네. 고마워. 채소부터 배불리 먹은 뒤에는 그렇게 채소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먹는 거죠. 냠냠냠냠해봐. 너 이렇게 먹어야지 건강해진다. 고기까지 먹은 뒤 조금 부족한 부분을 밥으로 채우는 게 포인트. 아빠가 만든 밥 아이들이 좋아할지.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. 맛 어떻습니까? 따까꿍가 고기. 네? 거꾸로 식사법이 제일 필요한 노우진 씨. 이렇게 함께 먹어보니까 어때요? 근데 나 초딸이야? 고추장이 너무 절실해. 근데 나 초딸. 늘 매운 거 드시다가 금단 현상인가요? 그 뭔가 하나가 없긴 없어. 근데 진짜 이게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,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다면 천천히 천천히 좀 늘려서 이렇게 먹어볼 생각이에요. 하루아침에 솔직히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보자, 알겠지? 자, 한번 보자, 뭐가 어떻게 해야 되나. 쭉. 장내 유익균을 늘리기 위한 닥터 지바고의 두 번째 선물은 바로 장이 좋아하는 운동법. 숨을 마시고 내쉴 때 아랫배 힘으로 다리를 길게 뻗어내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. 이렇게 길게 뻗을 때 아랫배 강한 자극을 통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소화력을 촉진시켜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봐. 팔다리 쭉 뻗어봐. 아니, 아빠 얼굴 하지 말고. 미안아. 아빠를 보면 장난치고 싶은 요 장난꾸러기들. 반드시 쭉. 누구세요? 전화 좀 이따 받고. 굉장히 유연한데요. 와. 전화를 발바닥으로. 할 수 있겠어요, 발로. 네. 오늘 안에 제대로 운동할 수 있을까? 쭉.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아랫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이 운동. 앞으로의 장 건강을 위해 힘들어도 열심히 해보는데. 쭉. 잘한다. 쭉. 이 귀염둥이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운동해서 장 건강 꼭 지키세요.